현대차가 다음 주 인증 중고차를 앞세워 중고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현대차는 오늘 경남 중고차 전용 상품화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품질 인증이 완료된 중고차를 처음 공개하면서 오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 방향으로 투명과 신뢰, 고객 가치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중고차 고객도 신차 고객처럼 관리하고 소위 레몬마켓이라고 지적받는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로 등록했고 이후 매집에서부터 상품화, 물류, 판매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체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신차의 1.4배로 현대차와 제네시스 비중은 38%에 달합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를 경남과 경기도 두 곳에 마련했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